이제 담노장이지요. 담담노사여 비양술기로다. 이 담담은 아주 이슬이 잔뜩 맺혀 있는 모습이에요. 촘촘히 맺혀 있는 이슬은 비양불희로다. 태양이 아니면, 즉 해가 나오지 않으면 마르지 않는도다. 해 뜰 때가 돼야만 마른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염념야음이여. 아주 편안하게 오래도록 마시는, 즉 밤에 마시는 술자리여. 불취무기로다. 취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도다. 아주 우리 흠뻑 취할 때까지 마시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죠? 손자가 재우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펼치는 모습이에요. 흥야라 담담은 노성무라. 담담이라는 것은 이슬이 선대한 모양이에요. 양은 일이요, 희는 갔냐라. 양이라는 것은 태양, 즉 해를 말하고, 희라는 것은 말린다, 그런 뜻이죠. 말을 간자의 뜻이다. 염념은 안냐니, 염념이란 원래 염자가 이게 싫어할 염자지요. 근데 싫어할 염자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릴 염자지요. 실컷 먹어서 물리는 거. 염념 두 글자가 돼서 편안할 안자의 뜻을 쓴 거예요. 여 구야 조개라. 또한 오래라는 뜻도 있고 만족한다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염념야음이여 이런 말은 뭐예요? 밤 늦도록까지 실컷 마시니여 그렇게 되겠네요. 야음은 사연야라. 야음이라는 것은 사적인 잔치예요. 밤에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분은 전부 사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낮에는 공식 행사고 밤에는 이제 사사로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연예의 소즉 양계 급 정문의 계설 대초건이라 합니다. 연예라는 건 얘기에 있는 거예요. 연예라는 것은 잠치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써는 글이에요. 소즉 이게 밤소자지요. 밤이 되면 양계 양쪽 계단이나 정문 마당 그 정문에다가 계설 대초건이라. 다큰 촛대를 이렇게 세워놨었다 이거죠. 촛불을 밝히고 술을 마시는 거죠. 차역 천자연 제후지시라. 이 또한 천자가 제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시다. 언 담담 노사는 비일즉 불이하야 불희라 하여 이렇게 되겠네요. 말하되 담담한 노사 즉 아주 함촘 맺힌 처 이슬은 해가 아니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흥 염념 야음은 불취즉 무기라 하니 그걸로 밤늦게까지 마시는 그 술자리는 취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흥을 했으니 개어기 야음지종이 가지어라. 아마도 그 야음지종 밤새껏 술 마신 끝에 불렀던 노래인가 보다 해서 담담노사여 제피 풍초로다. 함촘이 맺힌 저 이슬이여 저 풍성한 무성한 풀들에게 맺혀 있도다. 염념야음이여 이게 저 그 풀에 이제 이슬이 맺힌 저녁 때 이슬이 맺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밤이라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 같겠죠. 염념야음이여 재종 재고로다. 늦도록 마시는 술자리여 재종 재고다. 저기 종이라는 것은 종실이라겠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정치를 하는 그 정전이 아니고 사로 이렇게 별채겠지요. 그래서 이루어졌도다. 풍야라 풍은 무야라 무성하다는 뜻이다. 야음은 필어 종실하니 반드시 종실에서 컸으니 개 놓침지 소리라. 되게 거기서 파악을 하면 놓침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정전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부속 건물이에요. 담담노사여 제피 기극이로다.
아주 한천히 맺힌 이슬이요. 저 기극. 기극이라는 건 사실 이제 구기자나무 가시에 맺혔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 가시나무에 맺혔도다. 이런 별 뜻은 없어요. 현륜 군자여 막불 영덕이로다. 이 여덟 글자. 이게 정말 멋진 글자지요. 현륜 군자여 현자는 아주 훤히 드러난 아주 훌륭한 윤자는 또 믿음직한 훌륭하고 믿음직한 군자여 박불영덕이로다. 착하지 않은 덕이 없도다. 거기 착하지 않음이 없도다. 영덕, 박불영덕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착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 이거예요. 신나라, 현은 명이요, 윤은 신나라. 윤자는 이게 밑불 윤자지요. 믿음직스럽다 하는 뜻이에요. 군자는 지, 재후, 위, 빈자야라. 여기서 군자라는 것은 재후로서 손님이 돼서 온 사람을 말한다 이거죠. 영은 선냐니, 영자는 이게 착할 선, 잘할 선자의 뜻이죠. 그러니 영덕은 위기, 은다이, 불란. 영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술자리에서 영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술은 많이 마셨는데도 혼란하지 않아 흔들림이 없어서 덕 족이 장지하라. 그 덕이 족히 장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괜히 술이 채면 비틀비틀하면서 나중에 천자한테 너니 나니 했다가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 긴장도 하면서도 천자가 이제 풀어주는 말이니까 그래 많이 마시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세히 흩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 기동기의여 그러니까 그 동나무며 그 의나무며 의는 가리나무니까요 나무며 희실이로다. 동자는 오동인가요? 오동나무와 가리나무여 희실이로다. 그 열매가 아주 가닥가닥 맺혀있다. 이거 뭐 보이는 대로 쓴 거니까, 그쵸? 늦가을쯤 되겠네요, 그죠? 모든 나무를 맺히고 보니까, 개제 군자여 막불영이로다. 저 훌륭한 군자여 막불영의 그 거동이 조금도 흐트러지니 없도다. 참 훌륭하구나,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계제 군자 막불영의 이 여덟 글자나 아니면 현륜 군자 막불영덕 이것은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분들의 회갑이나 칠순이나 이런 때 써드릴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지금 좀 잘못하면 아부성 발음도 될 수 있지만 정말 멋진 구절이에요. 은나라 리리는 수야라. 이 리리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진다는 뜻이에요. 쭉쭉 늘어져 있다. 영이는 언 취이 불상기 의야라. 영이라는 것은 나라되 취했으면서도 그 위의가 위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담노사장이라. 춘추전에 영무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제후 조정어 왕이어든 지후가 왕에게, 즉 천자한테 조정, 그 조회를 받으러 가거든. 왕 연낙지 하실세. 왕께서 연지낙지, 잔치를 베풀어서 즐겁게 해주실 적에 어시에 부담노라 하니라. 그때에 담노라는 시를 지었다라고 했다 이거죠. 진시왈 전 양장은 언 염염야음하고 진씨가 말하기를 앞에 1장, 2장은 염염야음, 아주 늦도록 술 마시는 것을 말했고 후 양장은, 뒤 2장은 언 영덕영이 아니 그러니까 훌륭한 덕과 훌륭한 거동을 말했으니 수, 과, 삼작이나 역학이 불게 이은 의로다. 비록 석잔을 더 마셨지만 석잔까지는 봐줬나봐요, 옛날부터. 석잔이 지났지만, 또한, 가히, 불게 이음. 이어서, 음란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러게 보면, 음자라는 것은,
자기 행동 거지가 무너지는 정도가 음인 거예요. 그죠? 도에 지나친 거니까 그것까지는 가지 않는 드라이버죠. 그래서 오늘 꼭 알고 가실 것은 영덕, 영의 이네 글자를 알고 가십시오. 120, 10편에 5편은 부사, 아니 5편은 또 가사가 없어요. 읽겠습니다. 담담노사여 비양불희로다 염렴자흥이여 불치무기로다 응아라 담담은 노성무라 나는 이리요 희는 간야랏 염염은 안나니 여쿠야 조야람 야음은 사연야라 연예의 수즉 양계 급청문의 개설 대초건하니라 자역천자 연재후지시라 언담담노사는 필즉 불희하야 이흥 염렴야음은 불취즉 불귀하니 개어기 야음지종이 가지야람 함담노사여 제피 풍초로다 염염야흥이여 제종제구로다 응야라 풍운무야라 야음은 피로중실하니 개노진지소야라 고능성야라 담담노사여 제피기극이로다 현륜군자여 막불영덕이로다 응야라 현은영이요 윤은신야라 군자는 지체후 위빈자야람 영은 선자니 영덕은 이지은바이 불란하야 덕족이 창지야람 기동기의여 기실리리로다 계제군자여 막불령이로다 응야라리리는 수야라 영의는 언취불상기비의야람 담노사장이란 춘추전의 말 영무자왈 최후의 조정어왕이여든 왕이연낙지할셈 어시에 부담노라하니라 증시말 전양장인 언염염야음하고 우양장인 언영덕영의하님 수화삼작이나 역합이 불계이음으로다